벌써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기업과 가계가 보통인데요. 전기세 걱정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30도를 넘었거든요. 네. 에어컨 틀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덥다 덥다 하고 그럼. 하다 보니까 습해갖고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빨래도 안 말라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 딱 시작되면서 우리 시중에 돈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 2월부터 4월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를 보니까 우리가 기업하고 가계 에서 받은 전세 대출이 75억 4천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75조 4천억. 75조. 어.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문제는 서민들의 경제도 지금 빡빡한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에어컨 전기세 만만치 않잖아요. 네, 걱정이 네. 좀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전기 사용량이 좀 늘어났나요? 어떤 그럼 나가질 않으니까. 집콕이라고 하잖아요. 네. 집에만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올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우리나라 10가구 중 무려 4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늘었다는 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전기협회는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전기 사용량이 평소보다 늘었다고 답했는데요. 그대로라는 응답은 53%, 전기요금을 평소보다 많이 냈다는 응답도 전체의 41%였고 늘어난 요금은 평균 15,172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에어컨 틀고 이러면 더 늘어날 늘죠. 건데 이게 전기요금 폭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진세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난 여름부터 좀 줄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내야 되는 네, 네. 그래서 요금 폭탄. 왜냐하면 여름에는 기본 이상을 다 쓴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름 7, 8월에는 한시적으로 이 가격을 낮춰주는 네.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걸 상시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는 좀 버틸만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네, 네. 이제는 사용량이 늘면서 네. 이 요금이 다시 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전기료가 좀 오른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전기를 어디서 주느냐. 한전에서 준다. 네. 쉽게 네. 생각을 하면 네. 한국전력이 있죠. 네. 한전이 기업인데 적자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체 에너지를 많이 써라. 네. 이제 탈화석연료, 탈석탄 해야 된다. 또 장기적으로긴 하지만 탈원전도 해야 된다. 네. 이런 제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전은 적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는 네. 거예요. 적자 비중이 지금 이 2018년에 2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네. 지금 1조 3천억으로 적자의 비중이 확 늘었습니다. 1조가 넘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기업이 적자를 무한정 볼 수는 없잖아요. 전기요금을 다시 올리는 거 아닌가?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이 올 여름은 아니고 올 하반기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전이 몇 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막 너무 흑자가 많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흑자 내도 되냐 막 이러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게 몇 해 전에는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적자가 많아요? 급반전이 된 데다가 더 이제 비난이 있었던 게 적자인데도 네. 임원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네. 왔다가 임기 채우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청난 이 배당을 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되기도 아직도 했어요. 아직도 흑자 때 생각하는군요. 네네네. 흑자 네. 때 그랬는데 관행화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일 한국전력이 네. 이사회를 열게 돼 있는데 네. 네. 이사회가 의결한다고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국가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 조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네. 근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한전 이사회 우리는 뭐 아는 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에는 못 올리고 올 하반기로 관측을 하는 이유 네. 내일 이사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